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요 녀석을 언박싱 해볼 거예요. 해외에서 호평이 자자한 완전한 오픈형 이어폰 올라댄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박스는 아주 거대하게 생겼죠. 요건 뭐 일반 판매용 박스는 아니고요.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선물로 보내주는 그런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한번 뜯어보죠. 이쪽을 뜯죠 뭐. 슝. 오. 와, 배터리가 있는 건가? 건전지가 있겠지. 하여튼 사이즈만큼 정말 예쁘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있네요. 속에는 유닛이 들어있죠. 옆으로 옮겨두고 순서대로 언박싱을 해보죠. 구성품부터 봐야 되니까. 오픈. 아니, 3번. 2번. 오. 와, 지렸다. 와, 이거 보세요. 부품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나열해 두었습니다. 16.5mm의 다이나믹 스피커가 눈에 띄네요. 이어폰 치고는 상당히 큰 사이즈죠. 160mAh의 배터리, 블루투스 메인보드. 이게 블루투스 5.2 버전을 지원하거든요. 뭐 그리고 마이크 두 개,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죠. 가이드 같은 거네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 USB A2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케이스가 하나 더 있네요. 좀 거대한 형태의 뭔가 화장품 같이 생긴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휴대를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얘나 들고 다니기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길쭉한 형태가 훨씬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차이가 많이 나요. 유닛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가볍죠. 얘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 배터리 타임이 한 16시간 간다고 하니까 케이스에 배터리가 없어도 사용할 만할 것 같긴 합니다. 유닛이 좀 크잖아요. 아무래도 생긴 게 일반 이어폰과 비교하면 휴대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용도로 하나 만들고 필요하면 사라, 이런 느낌으로 두 개의 케이스를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결을 해보죠.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있으면 연결이 바로 된다고 해요. 한번 열어봅시다. 오, 자, 연결 마치 에어팟처럼 뜹니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앱도 안드로이드, iOS 모두 존재한다고 하니까 OS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용을 하고 블루투스와 연결을 합시다.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게 되는지 한번 보죠. 배터리 잔량 보여지고요. 터치 손 자세. 아, 이게 뭐 터치 컨트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작 자체는 터치로 조작이 돼요.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터치가 되고요. 한번 터치했을 때는 플레이 스톱, 그리고 더블 탭 했을 때는 다음 곡, 이전 곡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고요. 슬라이드를 했을 때 볼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된다고 합니다. 앱으로 이렇게 커스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밸런스 조절도 가능하고 이퀄라이저도 조절이 됩니다. 꽤나 여러 주파수를 다 조절할 수 있네요. 그리고 꺼낸 김에 유닛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귀에 딱 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뒤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착용했을 때 모습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막 그렇게 튀는 느낌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엄청 예쁘진 않죠? 뭔가 옛날 그 블루투스 이어폰 그런 거 쓰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오픈형입니다. 귀에 전혀 밀착되지 않는, 걸쳐지는 부분은 요 귀등 요 부분만 착용이 돼서 착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어폰들은 어찌됐든 귀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귀 모양이 생각보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 주변만 해도 이어폰을 착용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귀에서 물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개인마다 편차가 큰데 요 녀석은 그런 게 없겠죠.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가볍게 느껴져요. 제가 스펙을 보니까 12.7g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에어팟 프로가 한 5g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더 가볍게 느껴져요. 외관은 이쯤 보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노래를 들어보죠. 이 보통 오픈형이 저음이 부족하거든요. 일단 뭐 저음은 견적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물론 뭐 소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저음이 진동음이다 보니까 귀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좀
부족해지는 느낌은 있지만 소리를 많이 높이면 엄청 괜찮은 저음을 들려주고요. 타격감, 그러니까 킥이라고 하죠. 그 킥의 느낌은 많이 느낄 수 없고요. 그냥 둥둥 요런 그 진동 정도는 잘 느껴지는 뭐 그런 저음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 형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역시 뭐 저음이 많은 노래보다는 훨씬 듣기 좋았고요. 음질 지리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지만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뭐 생각보다는 귀 속으로 잘 때려주는 그런 음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두 오픈형 이 구조의 한계를 생각했을 때 괜찮다 요런 얘기지 일반적인 뭐 커널형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 버즈 프로 이런 이어폰들과 비교했을 때는 음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주변 소리가 완벽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정작 장점 겸 단점이 되는 거죠.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해도 전혀 불편함 없는 그냥 생 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절 막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외부 소음을 한번 틀어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 외부 소음이 들리면 아무래도 들어야 될 음들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뭐 뻔한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오, 근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습니다. 뭐 워낙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요 녀석만 좀 집중해서 들리는 편이고요. 그냥 가벼운 카페 소음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하는 김에 단점을 좀 이야기할 건데 일단 히스 노이즈가 들립니다. 아까 앱을 볼 때 자동 음소거가 있었잖아요. 이게 왜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히스 노이즈 때문에 만들어 둔 것 같아요. 15초로 설정해 두면 오 아 살 것 같네. 히스 노이즈가 딱 끊기는 것도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이 히스 노이즈란 게 노래를 들을 때는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노래를 안 듣고 있을 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기능을 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편안해졌어요. 약간 좀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가격이 좀 셉니다. 국내 정발은 얼마로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해외 판매가가 꽤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은 이런 완전한 오픈형의 단점이죠. 소리를 크게 들으면 주변 사람이 같이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이게 단점이 됩니다. 지하철이나 뭐 가깝게 이렇게 앉는 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리를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도서관 같은 데서는 사용을 하기에 좀 애매하죠. 정작 뭐 운동하실 때나 뭐 야외 활동할 때 그럴 때 더 유용한 이어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귀에 있는 스피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 품질 요거 테스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카페에서 녹음하고 있고요. 꽤 시끄러운 스타벅스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꽤 있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품질이 괜찮죠? 제가 확인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통화하시기에도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콜라댄스는 완전 오픈형이라는 약점을 잘 보완한 괜찮은 이어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음질도 기대 이상이고 배터리 타임도 괜찮죠? 사용 편의성 아주 좋습니다. 평소 이어폰이 불편해서 잘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 운동을 많이 해서 이어폰이 불편했다 이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괜찮은 이어폰이 될 것 같습니다.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바.